간단하게 힘을 줘서 지금 직접 맞추는 그런 뒤돌리기를 보여줬습니다. 계속되는 뒤돌리기. 네, 속도감이 굉장히 좋네요. 좋습니다. 얇게 치지만 느린 속도로 진행을 시켜서 투 쿠션에서 확 솟아나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퍼져서 제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요령을 보여줬습니다. 그러니까 밀리는 각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게 칠 수 있다는 얘기죠. 세 번 연속 뒤돌리기. 포지션도 잘 만들어가고요. 득점 성공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1세트 8대 1 점수 차이를 벌리고 있는 마민캄. 자세가 조금 불편하죠. 자, 투뱅크를 한번 보는 것 같은데요. 자, 조금은 얇은 듯한 두께만 맞아준다면. 아, 잘 맞았죠? 좋습니다. 네. 성공합니다. 뱅크샷 기가 막히게 들어가네요. 투뱅크샷. 일목적으로 이제 걸치면서 정확하게 빨간 공 맞춰냈습니다. 마민캄 선수가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찾은 것 같아요. 예. 많은 변화를 줬는데 오늘 굉장히 말끔한 이미지가 느껴집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뱅크샷 성공률은 20%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민캄 선수가 이제 장타율이 늘 좋았거든요. 뭐 2년 연속 다 두 자릿수 네. 성공률 장타율을 보여줬었던 마민캄. 오늘도 유감없이 세트 초반에 벌써 두 번의 장타를 성공시키네요. 그렇습니다. 이번 뱅크샷까지도 적중되네요. 네. 자, 지금 이 3뱅크는 자, 느린 화면이 있다면 정말 좋은 텐데요. 자, 쿠션에 가까이 있는 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줬어요. 완벽하네요. 굉장히 가볍게 톡 치고 회전이 이용되는 그런 모습이었죠. 네. 빠르게 공격해서 되돌아오기 성공했습니다. 14점에 네. 벌써 올라가 있네요. 자, 내공 회전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는 적당한 두께 좋았습니다. 연속으로 되돌아오기. 끝났어요. 3이닝 만에 경기 마무리했어요. 예. 네. 야, 마민캄. 최근의 흐름이 저희가 너무 좋았다. 왜냐면 우승 다음에 바로 또 4강. 그리고 이번 대회의 1라운드 1세트인데요. 연속으로 되돌아오기 성공하면서 1세트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과 같은 되돌리기 또 마지막 되돌리기 두 개 다 성질이 좀 비슷했죠. 마음 놓고 속도를 줘도 회전이 잘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각에서